아이폰 SE 시리즈는 사골 우려먹기라는 비판을 받는 애플의 제품군들 사이에서도 가장 인상적으로 구형 디자인을 지겹게 활용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3월에 출시된 아이폰 SE3는 무려 세 번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홈버튼을 장착한 아이폰 8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었어요. 무려 2017년에 출시된 모델이죠. 당시 최신이었던 A15 바이오닉 칩셋을 장착했으나 여전한 홈버튼, 굵은 베젤로 구형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줬던 데다 작은 사이즈에 따른 너무 작은 배터리까지 실망할 거리가 가득했죠. 소비자들의 차가운 반응을 의식하는 것일까요? 한간에서는 애플이 SE 4세대에서 아이폰 XR의 폼팩터를 활용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XR은 2017년에 출시된 아이폰 8에서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은 모델이긴 하지만 디자인 변경을 가져가되 과거의 폼팩터를 재활용해야만 하는 분에게 최적의 선택지이기 때문에 소문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이폰 SE 시리즈처럼 싱글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모델이기도 하고요. 아이폰 XR을 계승한다면 탈모 라인이라고 놀림받던 노치 디자인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아이폰 14 일반 라인에도 적용되고 있는 디자인이라 최근 모델이라는 느낌은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출시 초기 3.5인치에서 시작한 아이폰은 스마트폰은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스티브 잡스의 말이 무색하게 스마트폰 대형화의 흐름에 맞춰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액정 깨진 아이폰이라는 말도 유행할 만큼 커져버린 아이폰을 수없이 떨어뜨리던 고객들은 작은 아이폰에 대한 니즈를 심심치 않게 드러냈고 결국 2020년 아이폰 12 시리즈에서 다시 아이폰 미니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미니를 부르짖던 고객들의 목소리가 무색하게도 아이폰 12, 13의 미니 라인업은 별다른 흥행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니는 판매 부진을 면치 못하고 14 시리즈에서 자리를 잃었죠. 아이폰 SE 3세대가 출시되긴 했지만 또 재활용했네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하는 4.7인치 구형 폼팩터의 작은 배터리는 아이폰 미니의 충성 고객들에게도 반응을 얻지 못했어요. 최신 칩셋을 넣어 배터리 효율을 개선한다고 해도 분명히 한계가 있었고요. 때문에 앞으로 출시될 아이폰 SE 4세대는 작은 아이폰에 대한 니즈가 여전한 충성 고객들을 다시 데려올 대체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DSCC 로스형에 따르면 애플은 아직 아이폰 XR의 사이즈인 6.1인치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던 5.7인치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 XR의 폼팩터를 재활용하려면 6.1인치가 맞지만 충성도 있는 미니의 고객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공전 아이폰 미니의 5.4인치에 가까운 5.7인치 혹은 그 언저리의 사이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장사꾼 애플답게 아이폰의 가격대는 점점 더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의 경우 최대 스펙 모델까지 갈 것도 없이 가장 저렴한 라인업인 아이폰 14는 125만원부터 아이폰 14 플러스는 13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14 플러스는 155만원, 14 프로 맥스는 175만원이고요. 그런 면에서 아이폰 SE 시리즈는 플래그십 라인업이 부담스럽거나 학생들이 적은 부담으로 사용하기 좋은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애플은 SE 시리즈를 제외하고 중저가형 라인업을 구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 판매 중인 65만원짜리 아이폰 SE3를 사면 되는데 왜 존버를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SE는 차기 4세대에서 디자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화면의 크기나 배터리 측면에서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4세대에서 가격이 동결 혹은 소폭 상승에 그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구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간에는 아이폰 SE4에 지금까지의 LCD가 아닌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OLED 디스플레이 탑재는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텐데 중저가 라인업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SE 시리즈인데다 플래그십 라인업과의 끝나누기를 해야 하는 애플이 아이폰 SE4에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을 뛰어넘는 원가 절감의 애플인데 디자인을 변경한다는 전제하에 디스플레이까지 교체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LCD 디스플레이가 버닌 걱정도 없고 눈이 편안하다는 구실도 의미가 없지는 않고요. 여기까지 2024년 초 출시가 예상되는 아이폰 SE4를 존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아이폰 SE 시리즈에 대한 경험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